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여기 조약돌에다가 조그만 돌멩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네요. 예쁘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돌 주워다가 이름표를 이렇게 올려놓는 게 훨씬 예쁩니다. 꼽아놓는 것보다. 그쵸? 이렇게 조금씩 죽은 아이들 라디칸스도 여기다 이렇게 그냥 몇개 꼽아놨더니 색깔이 예쁘게 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얘는 잠을 자는지 막 엉망이에요. 손좀 봐줘야 되겠네요. 2시간가 얘가 잠을 자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갖고 색깔도 예쁘지도 않고. 뿌리가 물이 없어서 그러나 다시 손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부형도 적심해가지고 저렇게 꼽아놨더니 뿌리가 내렸네요. 이 부형은 처음에 사올 때는 예쁜데 이 입자가 자꾸 작아지면서 앙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를 똑똑 잘라서 이렇게 뽑아놨더니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이파리가 올라오면 조금 풍성해지겠죠? 데뷔도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적심한 아이가. 밑에도 또 달렸네요. 아가가 밑에 또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새송이네요, 그러면. 밑에 테두리에 있는 아가들도 예쁘게 나 살았어요 하고 이파리는 떨어져 나가고요. 아가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죠? 얘가, 데뷔랍니다. 예쁘죠? 자잘한 게 많이 박혀있죠? 이 애는 호접무금인데, 이제, 겨울잠을 잤는지 조금 입자가 자꾸 하얘지더니, 이제 위에는 이렇게 통실통실 예뻐지고 있습니다. 얘는 뭐 손톱만한 애기를 모주 옆에 있는 애, 데려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모주는 갖고 그렇게 됐죠. 온돌라타가 이파리가 이만큼 났어요.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아파가지고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입자가 생겨나서 이렇게 예뻐지고 라인도 테두리를 이렇게 이쁘게 물을 들이고 있죠. 맥토리는 헤어론 다육에서 구매를 했는데 항상 이 모양인지 전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이제 겨울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는 몰라도 물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이제 봄 가봐야만 또 다르겠죠? 예뻐지겠죠? 햇빛 때 나가면 또 달라지겠죠? 얼굴 올 때부터 이렇게 희쭈구리 했어요. 원래 이렇게 깨몽이 있는 건지 검은 점처럼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죠. 얘는 원래 그런가 봐요. 올 때부터 이랬는데 나중에도 이럴래. 이제 그러면 원래 얘네 습성이 이렇게 약간 깨몽이 다글다글 붙어 있는 거가 맞겠죠. 어쨌든 삼두가 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지는 않고 그대로 잘 버티고 있네요. 죽을까봐 물을 아껴서 주고 있거든요.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은 햇살도 좋고요. 미세는 약간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제도 괜찮았거든요. 오늘도 하늘이 맑고 좋습니다. 차들은 조용하네요. 이 시간에. 출근길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는지, 차들이 조용하게 유난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좋으니까 이렇게 또 사람들은 또 올라가기 시작하죠. 산에 예쁘게 이제 꽃몽우리들이 피려고 저기 개천가에 나무들이 지금 가지들이 볼록볼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한 2월 말이나
3월 달쯤이면 화사하게 꽃들이 피겠죠? 그때 가면 이제 제가 내려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 이 아이 이름을 몰라. 이게 우리 달래맘님이 이름을 러블리 로즈라고 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러블리 로즈는 동그랗게 오므림에서 나오거든요. 얘가 러블리 로즈인데, 예, 얘가요. 얘가 얘하고 틀리거든요. 그죠? 얘하고 틀려요. 러블리 로즈가 아니고 이게 조금 커서 제가 지금 한꽃 이름을 한 150개를 찍어 놨거든요. 그것에서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이제 크면서 조금 나오겠죠, 형태가. 근데 진짜 로즈가 생기긴 했어요. 그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멘도사는 맞았어요. 저 멘도사를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뭐지? 근데 멘도사, 우리 달래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아유, 고마워요, 달래맘. 역시 친구가 최고야. 그래도 이 다육이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우리 달래맘은 다육이를 너무 잘 알아. 그래갖고 이름을 잘 알려줘 가끔 가다가. 고마워요. 우리 달래맘 요즘에 꽃 이쁘게 잘 키우더라. 화분도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요즘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화분도 갖다 던져놓고 지금 만들지도 않고 지금 처박아놓고 있어. 한 7kg 넘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주물러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모르겠어. 우리 탭이 이렇게 입꼬지가 예쁘게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큼직하게 이렇게 쌍두로 났어요. 예쁘죠? 저 아이 입꼬지에 했는데 왜래 적심한 아이보다 더 컸어요. 얘가 모즈인데 모즈는 이렇게 적심해도 요만한데 얘는 이만해졌어. 입꼬지가 더 빨랐어요, 얘는. 응? 작년 봄에 이거 입꼬지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 11월 달에 적심해가지고 얘는 입꼬지를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예쁘게 크게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외려 모주는 얘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입꼬지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얘는 빨개 썼는데 조금 물이 빠졌네요.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빨개지겠죠. 얘 너무 예쁘죠? 부집도자.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또 아우 아직은 옥상에 올라가려니까 애들 올려놓으려니까 얘네들 같이 비줘봐요. 그리고 추워. 그래갖고 어제하고 그저께는 난로를 좀 펴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천대전선도 다 죽어가지고 정말 한 송아리 조그맣게 있던 거를 죽든지 말든지 할수 없지. 아쉬운 마음에 작년 여름에 텃밭에서 뽑아놨더니 이렇게 컸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이렇게 커졌어요. 밥도 많아지고.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예쁘죠? 너무 신기해. 우리 애들 이렇게 쪼물이들 퍼플들레 애들도 입꼬지에서 이렇게 지금 화분에다 옮겨놨어요. 이렇게 예쁘게. 몰라코 우리 몰라코도 이렇게 예쁘게 많이 자랐죠? 예뻐요. 아주 저는 어떻게 입꼬지가 더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꼬지 박사가 됐어요. 이거 다 입꼬지예요. 고급 이쁜 애들. 무산도 이쁘고, 모닝두도 이쁘고, 여기 또 뭐야 이게? 러우도 이쁘고, 퍼플딜레도 되고, 합작 이거 봐. 휴밀리스도 있고, 러블릴로즈도 있고 이렇게 한 데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 얘가 멘도사라고 우리 달래맘님이 알려줘서 알아냈네요. 아니 얘가 군데군데 여기저기 하나씩 꽂혀 있는 거예요. 아마 입꼬지에서 깨어났나 얘네들이 태어난 애들인 것 같아요라고. 페트병에도 하나 두개 있고 여기저기 막 하나씩 박혀 있는데
뽑아서 한꺼번에 여기다가 지금 분갈이를 해놓은 거예요. 며칠 전에. 얘도 지금 흙길에도 이렇게 예쁘게 방울방울 많이 달려있죠. 얘도 핑크 프리티인데, 이렇게 작년 봄에 한 주먹 저기다가 페트병에다 던져놨더니 이파리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많이 입꼬지로 태어난 아이들 굉장하죠. 너무 탐스럽죠. 얘도 그렇고 얘도 다 얘네들은 입꼬지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이거 보세요. 아이 아보카도 크림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방울방울 많이 나왔죠. 너무 예뻐요. 탐스럽고 귀여워. 옆에다가 크리스마스 창에 냉해를 입었는데, 한 보름 전에 제가 커팅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올려놨어요. 뿌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몰라. 아직 안 나왔네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뿌리가 내려올 겁니다. 얘좀 보세요. 모닝두가 제가 여기다가 새끼 두 개를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얘가 엄마인데 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이파리로. 그쵸? 이쁘죠? 아, 우리 서프라이즈.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 경쾌하고 아주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기분 좋게 하루를 또 보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또 함께 또 부탁드리고요. 저도 많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저는 광고까지 다 봐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